둥둥이가 떴습니다.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. 둥둥이 이 닦자. 꼭대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있습니다. 멀리 잠시 롯데월드 타워까지 보일 정도로 시계가 그냥 쫙 대단합니다. 은행나무들이 잎을 엄청 많이 피웠어요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저기 봉은사 쪽으로 가주세요. 어디요? 코엑스. 코엑스 쪽. 오른쪽이요. 오른쪽.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.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어디 지금 세워? 네, 여기에요. 여기 세워도 될까요? 고생하셨습니다.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놓고 가는 거 엄마 보시고요. 꼼꼼하게 처리할게요. 네. 한번 가면 오기 힘드니까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사드리고 갑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예.
약수역 좀 봐주세요. 약수역이요. 이 공기 게이지는 이렇게 초록색이면은 정상, 그다음에 빨간색이면은 위험, 그다음에 노란색이면은 경고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아, 기존에 있던 밸브 캡을 빼시고 이렇게 빼시고 이것만 교환하면 됩니다. 돌려서 끼워 놓으면 꽉 채워주시고, 아이고, 이렇게. 파란색이 나오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거죠. 네 바퀴 다 작업을 했고요.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이쪽도 이렇게 또 이렇게. 전방에 과속방지 턱이 연속됩니다. 턱이 있습니다. 전방에 과속방지 턱이 있습니다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자, 한성돼 있고요. 여기요. 한성돼 있고요. 예. 전화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? 모르겠어요. 아, 추천 안 해봤으니까. 아, 네, 저희 차 탔거든요. 네네, 그래서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. 콜 부르신가요? 네. 근데 마침 와봐. 다음부터는 콜 부르셨으면 취소하지 마세요. 네. 지하철역에서 오더래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전방에 과속방지 턱이 있습니다. 베트남이 돈 벌었나. 대사관 부지를 좀 새로 짓고. 얘네도 조만간에 없어지긴 하겠지요. 안녕하세요. 어디로 모실까요? 자암문 터널. 자암문 터널이요. 언제나 탑승에는 친절한 택시입니다.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. 이런 데도 있네. 전방에 과속방지 턱이 있습니다. 한옥이 좋기는 좋은데 어렸을 때 동네 주변에 한옥이 그렇게 많던 게, 물론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개량한옥이 대다수였지만. 전방에 과속방지 턱이 있습니다. 운전하는 게 참 기분이 안 돼 있는 기분. 저희 안국역이요. 안국역이요? 네. 어디쯤 서야 돼요? 안국여고. 여긴가 봐. 여기. 감사합니다. 잠깐만.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.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는 카드를 떼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거래선 중 신용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
앞에 도착했습니다. 어디로 오실까요? 잠시만요. 아, 이거 마카롱 택시였구나. 마카롱 택시 뭐예요? 마카롱 택시 예약할 수 있고 막 그런 택시였는데. 그럼 내가 만약 예약하면 그 시간에 딱 와서 기다려주시고. 진짜? 저 앞에서 내리면 되지. 네, 지금 할게요, 팀원이. 아니, 나 꺼내고 있어. 꺼냈어, 꺼냈어. 꺼냈어. 내가 늦었어. 이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. 여기 세워주시면 됩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내리는 거예요. 이제 나 내려볼까요? 티맵 택시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됐다고 공지가 됐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손님이 콜을 부를 때 약간의 에티켓 또는 주장이라고 해야 될까요? 부탁하는 옵션을 집어넣습니다. 여성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젊은 층을 겨냥한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조용히 가고 싶어요. 또는 과속 급정거는 무서워요. 뭐 이러면서 택시를 이용할 때 약간의 말하기 좀 힘든 그런 사항을 옵션으로 체크를 해서 이제 고객과 이제 소통 아닌 소통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갈 게 좀 하나 있습니다. 얼마나 말이 많고 얼마나 급정거, 급가속, 난폭운전, 과속운전 심하게 하면 이런 게 있을까요? 이런 게 물론 혼자 타고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. 손님이 탔으면 경쟁하지 말고 그냥 레이싱은 경기장에서 하고 손님 태웠을 때는 안전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운전을 해서 좀 보다 편하게 좀 살살해요. 살살 뭐 이렇게 심하게. 금방 넘어가네. 금방.